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언어세상 연구원 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를 다른 곳에서 보셨던 분들은 혹시 세라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실지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잼보리에 대해서 어떤 픽처북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오늘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저희 언어세상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셨나요? 저희 언어세상은 수입 전문 출판사고요. 미국 교과서 그리고 챕터북 그리고 EFL 마테리얼들을 수입해서 한국에 공급하는 수입 전문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언어세상에서 이번에 4세에서 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픽처북을 새롭게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잼보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그래서 잼보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잼보리 하기 전에 비도 오고 되게 먼 길 오셨는데 뭔가 다른 거, 다른 세미나에서 얻어가실 수 없는 뭔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액티비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펜은 다 놓으시고요. 액티비티, 아이들처럼 액티비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마이크 없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혹시 안 들리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Put your glasses on. Glasses. These are your English glasses, so now you can speak English. Do you need a pair? Do you need a pair? Put your glasses on. Go around, look aroun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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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What do you see? Oh, I can't hear you. Sorry, what do you se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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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 see the window. Say hello to the windows. Hello. Okay, go aroun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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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Over there. Can you see some people? Back there. Say hello to the people. Hello. Oka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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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Can you find Sarah? Where's Sarah? Right here. Can you say hello to Sarah? Hello. Good. Let's sing hello song. Ready?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Good morning. My head can say hello. What else can say hello? My shoulders. So this time, my head and my shoulders. Are you ready? Yes? Ready? Oh, you look like I'm 7 years old. Good.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Good morning. How come I'm the only one singing? You should sing too. Join us. Ready? This time, your head and your shoulders and your knees. Knees? Okay, that's gonna be tricky. Here we g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Good morning. Excellent. Okay, let's eat some jelly. Are you ready? Make a ball, small ball, and put some jelly. Chup, chup, chup. Chup, chup. Do you want some jelly? Chup. Ready? Jelly in the ball, jelly in the ball. Weep a wop, jelly in the ball. Make a bigger ball. Oh, and we need to put some more jelly. Ready? Chup, chup. Chup, chup. Oh, I think yours jelly looks good. Chup, chup, chup. Chup, chup. Ready? Here we go. Jelly in the ball, jelly in the ball. Weeble wobble, weeble wobble, jelly in the ball. Ooh, I like jelly. I guess we can speak Korean now. Yeah? 이제 한국어 써도 되겠죠? 네. 너무 이상하죠? 자, 그러면 이집트 잼보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내용을요. 그래서 먼저 early literacy. Literacy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early literacy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저희 새로 런칭하는 픽처북, 잼보리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 해보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early literacy? Early literacy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literacy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죠. Literacy가 뭐예요? 무엇이라고 알고 계세요? 쓰기? 읽기? 또, 네? 이해하기, 전체적인 이해 능력.
그런 것들. 예전에는 리터러시가 읽기와 쓰기 위주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요즘의 추세들은 읽기 쓰기 이외에 말하기, 듣기, 총체적으로 랭귀지를 구사할 수 있는 효율성, 얼마만큼 랭귀지를 잘 사용하는가, 그런 것들을 리터러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리터러시가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리터러시가 강조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arly literacy의 중요성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조기 영어 교육 굉장히 붐이 있으니까 영어 중요한 거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생각하는 조기 영어와 그리고 미국에서 생각하는 early literacy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early literacy는 teaching reading이 아니에요. literacy를 한다고 해서 reading을 가리키고 workbook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literacy 말 그대로 언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에 그리고 언어에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에 굉장히 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early literacy가 점점 강조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교육 과정, 미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reading article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미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베이지 프로그램, 미국 교과서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미국 교과서 프로그램이 점점 나오면서 나타나는 경향들이 reading 전략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reading 시험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 선생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점수를 잘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서 뭐 약간의 점수를 조작하는 것들도 가끔 있기도 하고 그리고 2009년부터 몇몇의 주에서는 선생님들이 리딩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리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지는 주들도 있어요. 그만큼 미국 내에서 리딩의 중요성, 리딩 중에서도 comprehension, fluency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 프라이머리 스쿨 가서 성공하려면 아주 어렸을 적부터 랭귀지에 대해서 친숙하게 노출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성적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arly literacy가 많이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arly literacy라고 해서 막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어린 친구들, 뭐 생후 12개월 미만의 친구들 혹은 24개월 그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왜 목욕할 때 그런 플라스틱 책 같은 거 물속에 띄우는 그런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책들 보는 거, 그런 책들 빠는 거 혹은 바닥 끼는 그런 친구들이 바닥 길 때 그 바닥에다가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코팅해서 바닥에다가 글씨 같은 거 붙여놓으면 아이들이 기어다니면서 볼 수 있죠. 그런 것도 early literacy의 한 가지 형태예요. 또 한 가지, early literacy가 미국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이유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미국에서 reading 시험에 대한 것들 그러면서 미국의 교과서들이 reading 전략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말들이 아이들이 reading 시험을 너무 잘 봐요. reading 전략 너무 뛰어나요. 그런데 책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너무나 책을 분석적으로만 읽기 때문에 책을 사랑하고 리딩을 이렇게 인조이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닦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주자. 그런 것들이 early literacy에서 많이 강조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왜 중요한지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literacy can serve many purposes.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학이라는 거 그리고 언어라는 것들은 한 가지 언어만 습득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리터러시를 통해서 아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 랭귀지적인 것들도 있지만 랭귀지적인 것들 말고 어떤 문화에 대해서 배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적절한 행동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우죠. 아이들이 픽처북 읽으면서 엄마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매너인지 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도 배우죠. 또 한 가지 배경 지식도 쌓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literacy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리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literacy가 또 한 가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요즘에 비디오 게임들, 물론 컴퓨터 많이 중요한 도구고 아이들이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정보를 많이 사람들이 흡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스는 책이죠. 세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리터러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지식 이외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이전의 리딩은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한 리딩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이 넘어가면 그 이전에 배운 배경 지식들을 어떻게 어플라이해서 자기의 리딩을 하는 데에 도움을 되도록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리딩하는 걸 보면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학교 수업을 잘할 수 있는지 하는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금 파닉스가 잘 돼서 책도 잘 읽고 책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가지고 있고 책도 잘 컴프레션 할 수 있으면 그런 아이는 학교 가서 당연히 학구적으로 성공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리터러시가 이렇게 중요한데 리터러시라는 거 그냥 물론 아이가 책에 대해서 좋은 감정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책을 많이 볼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언어적으로 어떤 영역들, 그 위에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 소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요즘은 포닉스가 그냥 소리, 문자하고 그냥 스펠링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리를 잘 알고 소리의 음가를 잘 듣고 소리를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phonemic awareness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지금은 인식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모님들이나 많은 선생님들이 phonics는 그저 그냥 글자 보고 cat 그러면 C-A-T 이렇게 연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literacy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소리에 대한 인식, 소리를 잘 듣고 소리를 잘 조작할 수 있고 그 소리를 조작함으로써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 중요하고요. 두 번째, oral language.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에서 어떻게 phrase, 구로 넘어가고 구에서 어떻게 문장으로 넘어가서 자연스러운 conversation, communication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좋아주는지 그런 부분들 짚어줄 수 있고요. 세 번째, letter sound knowledge. Phonics의 beginning part라고 할 수 있죠. 어떠한 letter가 어떠한 사운드를 만드는지 그걸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alphabetic principle. 알파벳이 여러 개가 모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것. 역시 Phonics로 가기 전에 아이들이 이해해야 하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컨셉에 대한, 그 프린트에 대한 컨셉.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에 대한 컨셉이 별로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내려 긋고, 옆으로 긋고, 내려 걷을 때 내가 새롭게 만드는 단어. 이게 하나의 레터다. 이게 하나의 쉐입이다. 이게 H.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프린트에 대한 생각들. 내가 이 펜을 이렇게 움직이면 선이 이렇게 그어질 거라는 그런 이해들 필요하고요. Vocabulary.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Early literacy에서 사실 많이 강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vocabulary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리서치 많은 결과들에서 나타나는 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 성공하는 아이들은 vocabulary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몇 배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집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 집에서 얼마만큼 early literacy에 노출이 돼 있었고 집에서 얼마만큼 아이에게 리딩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에요. 아이의 리딩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래서 부모님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교육 수준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연구들은 아니지만 몇 개의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부모님의 교육 수준보다는 경제적인 요소가 더 많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미국의 얘기예요. 근데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죠. Comprehension. Comprehension이 그냥 단순히 리딩을 읽고 그것을 다시 말하는 reading comprehension 이외에 listening comprehension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지금 다들 듣고 계시잖아요. 물론 보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다 텍스트로 나타나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picture book을 읽으면서 발달시키는 comprehension은 첫 번째 listening comprehension이 강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reading comprehension. 아이들이 읽기를 시작하고 텍스트를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기
해석해 나갈 때 그때는 reading comprehension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Reading motivation.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early literacy에서 강조하는 거는 얼마만큼 자기가 reading을 스스로 하고 싶은가. 어떤 그런 desire to read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리딩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중요해요. 근데 어머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선생님들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보면 딱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phonics, phonics 책 갖고 하면 돼. check. vocabulary. picture book 갖고 하면 돼. check. phonics. 집에서 worship 갖고 하면 돼. check. 그런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다 모두 다 집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드시긴 하죠. 근데 요즘 어머님들 엄마표 영어 이런 거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집에서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스피킹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classroom English, teacher talk 이런 부분들 혹은 한국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어떤 표현들 쓰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Oral language를 발달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isten.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세요. 어떤 친구가 와서 얘기했어요? Me, book.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미북이 뭐야? I have a book. 이렇게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you have a book. 이렇게 얘기해주시거나 많이 고쳐주시죠.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커뮤니케이션을 끊고 그 시도를 끊고 그거를 고쳐주기보다는 어머님이 모델로서 Yes, you have a book. Do you want to read the book? 그런 식으로 아들을 정확한 표현들을 어머님이 모델로 보여주시는 게 아이에게는 더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영향도 주고 아, 그 시간들이 점차 쌓아가다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스피킹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리스닝도 중요해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아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런 식으로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분, 그런 분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어머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단어, 두 가지의 단어들을 선생님이나 어머님이 그걸 더 확장시켜서 하나의 문장의 형태로 얘기해주고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됐을 때 아이가 그 문장 스트럭처를 이해하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실 때 하시는 것들이 보통 책 보면서 어떤 질문들 많이 하시죠? 굉장히 디테일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What's this?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그림 아이가 그렸어요. What's this?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자기가 그리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스크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은 그게 무엇인지 꼭 지칭을 하고 싶어해요. 아이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sk open-ended question, 뭔가 답이 꼭 있지 않은 혹은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 질문들. 그래서 what do you see?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어떤 것들이 보여? 네가 작가라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떤 다른 행동을 하겠어? 아이의 생각을 물어볼 수 있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질문, 오픈엔디드 퀘스천들을 하시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래, 이야기,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그리고 vocabulary, 항상 사용하는 단어들만 많이 사용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제한적인 vocabulary를 많이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조금 다양한 단어들 사용해 주시면 아이들도 단어 공부하는데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